아쉽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뭐 했냐면은 전체 조회를 했어요. 채팅방 전체 조회. 근데 채팅방 딱 한 개의 정보만 얻어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체 조회는 주소가 어떻게 되죠? 로컬호스트 8070 네. API 버전 1 chat rooms 1 아니, 이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중에서 1번 방 정보 얻고 싶다? 이렇게 2번 방 정보 얻고 싶다? 3번 방 정보 얻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요런 요것도 작동되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전체가 조회되게 성공했죠? 그러면은 요것들은 개별적인 정보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까요? 여기 get 매핑에다가 추가적인 걸 적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id 이런 식으로 적겠습니다. 적고 get 그다음에 chat room 정보 하나만 담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요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find by id 하고서 자 이렇게 하면요 그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다 요 위가 아니라 요게 실행이 되게 하고요. 여기 id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은 이제 얘네들로 이제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요렇게 들어가든 요렇게 들어가든 요렇게 들어가든 다 얘가 실행이 되는데 그때마다 여기에 이 뒤에 있는 숫자값이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 숫자값을 이렇게 넘겨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기능 하나 만들어 볼게요. find by id는 뭐냐면은 네. 여기서 네. 옵셔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옵셔널을 리턴한 녀석으로 해볼게요. 옵셔널은 뭐냐면은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라는 뜻입니다. 네. 보통 그런 거는 사실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냥 그걸 리턴하고 없으면 널을 담아서 리턴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약간 널을 리턴하는 것보다 옵셔널이라는 객체에다가 담아서 리턴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네. 변수명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op-chat-room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얘는 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번호에 해당하는 여기 번호가 100번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1000번이 들어갔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에 해당하는 채팅방이 있건 없건 얘는 일단 널이 아니고요. 네. 널이 아니고 네. 여기서 이제 get을 해보면 됩니다. get을 하면은 요 안에 있는 값을 리턴해주는데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안에 데이터가 없으면은 그냥 exception을 발생시킵니다.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자바가 이게 자바 스프링 부트가 이해 단위가 아니라 그냥 현업 개발자들이 이렇게 쓴다 라는 거를 보고서 익숙해진 다음에 이걸로 여러 가지 만들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유를 찾는 게 편해요. 네. 저는 지금 최대한 실무의 느낌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여기서 슬래시 1 하면은 1번 잘 나오죠? 2번 하면은 2번 잘 나오고, 3번 하면은 3번 잘 나오고, 4번 하면 어떻게 된다? 4번 하면은 터집니다. 네. 근데 이렇게 터질 때도 이런 규격에 맞춰서 네, 에러가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 일단 그렇게는 일단 안 했고요. 일단은 요새 뭔가를 찾을 때 요 챗룸 안에서 필터링을 합니다. 필터가 뭐예요? 이거죠? 이 조건에 맞는 걸 찾은 다음에 네, find first 이런 조건에 맞는 게 하나 발견되면 바로 리턴해라. 이런 스트림 연산을 많이 합니다. 스트림을 많이 쓴다는 것과 그 다음에 요새는 네. 그냥 리턴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리턴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옵셔널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자, 됐어요.